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 속 바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정말 다양합니다. 100명에게 물으면 100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과 장수입니다. 행복은 무엇보다도 건강 안에 있습니다. 건강 없이 행복을 얻을 수는 없죠. 다만 건강하더라도 단명하면 불행에 가깝습니다. 또한 장수하더라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생활할 수 없다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건강과 장수, 이 둘을 함께 갖추었을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요로운 생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소유물을 늘리든가 욕망을 줄이든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바른 마음가짐과 깊은 복식 호흡 명상을 실천한다면 이 둘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바라지 않게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가짐과 깊은 호흡 명상은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인가 동시에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시켜 가는 데서 오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분수에 맞게 만족할 줄 아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과 인생에서의 성공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성공을 가리키는데 그것만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어 사고나 질병 없이 무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훌륭한 성공이죠. 가정주부에게도 빛나는 성공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는 것 자체가 곧 성공인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운 다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며 일을 성취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에 우리의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정된 마음입니다. 건강, 경제, 성공, 이 세속적인 조건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신이 천명을 알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 이러한 정신적 안녕 또한 행복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죠. 한눈 팔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에서 해방되어 매우 맑은 심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명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침착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하늘의 뜻, 천명에 따라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 무한력에 맡겨 일말의 불안함도 느끼지 않는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안정된 마음, 평온한 마음의 경지로 이끌려 절대적인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이루어야 할 역할, 걸어가야 할 길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명이란 한편으로 무의식이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천명을 추구하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천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한 가지 일에 몇십 년이나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나의 천명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길이야말로 천명이죠. 또는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일이 저절로 천명으로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천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식으로 너무 위압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우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자연스럽게 되는 일을 그때의 자기 입장이나 능력에 맞추어 무리 없이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야말로 오래 지속하기 쉽고 향상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 천명이 되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과 맞닥뜨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천명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준 운명이요, 하늘이 이끌어주는 힘인 이상 이유와 동기가 어떻든지 혹은 어떤 장애와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떠나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그 길을 선택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고 싶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망설임 없이 생각하고 또한 무심코 실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천명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능력 이외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해도 가령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원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다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게 하늘 그리고 우주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내려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여 그 대부분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서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걷는 등의 능력은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 대신 비행기를 발명하고 배를 만드는 능력은 충분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평온한 마음으로 무의식의 길을 걸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은 전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원래 불필요한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죽음은 삶이 종착 혹은 단절이라거나 몸과 마음이 소멸은 아닙니다.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서 다음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에 불과하죠. 따라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이행이며 저쪽에서는 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명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를 졸업하고 내세에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사람이란 저 세상으로 적을 옮기는 사람이죠. 사는 장소는 바뀌어도 살아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불멸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한 살의 죽은 아이는 1년이라는 기간이 하늘로부터 그의 현세에 주어진 수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존재한 시간이 길고 짧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생명이나 그 가치는 똑같으며 그는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저 세상으로 향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생명의 길이는 영원하기 때문에 현세에 몇 년 머물렀는가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태어나고 역할을 가지고 죽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요절했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의 장수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 세상에서 보다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고 보다 차원 높은 사명을 이루도록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죠. 미숙한 채로 죽은 인간은 저 세상에서 보다 향상되도록 운명지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현세에서의 죽음은 내세에서의 재탄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이 우리의 삶은 아니죠. 오히려 육체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영혼 수준에서의 생명은 시작됩니다. 영혼 세상과의 접촉은 우주의 큰 섭리에 접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탄생, 진화, 소멸, 그리고 영혼, 모든 것은 우주 무한력이 원리 아래 있습니다. 만물은 신의 손에 의해 설계되고 그 뜻 아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 욕망에 따라 자유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대우주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지니고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뜻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만물의 큰 조화이며 인간도 그것을 향해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의 모습은 영혼 세계의 구조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령 낯선 사람과 길 모퉁이에서 부딪혀 그것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우연한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는 속담처럼 전세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에 의해 길 모퉁이에서 부딪히거나 옷깃을 스치도록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만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연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리 만나려고 노력해도 어떤 사정으로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또한 만나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에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따로따로 솟아 있어 각각의 산처럼 보이지만 그 몸통은 산맥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흩어져 연관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사물도 모두 신이 그린 설계도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연이나 관계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모든 우연은 필연이라는 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중요하고도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을 통해서 하늘의 뜻, 신의 뜻에 접촉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모든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삼라만상,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필요하며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 무의미한 것, 무익하다고 할 만한 것들은 이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중병에 걸린 것일까? 왜 부모보다 먼저 아이가 죽어버린 것일까? 어째서 이렇게 힘든 일, 괴로운 일, 나쁜 일, 재앙이나 곤란한 상황이 덮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되는 일에도 사실은 신의 배려가 작용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일어나야 할 일이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은 끝이 없는 순환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은 나중의 선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즐거움을 전제로 겪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현재의 부진은 다음의 발전을 위해서이며 어떠한 위기라도 새로운 기회의 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행은 행복의 시작이며 지금은 과거의 결과인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원인이고 결과이며 다시 다음이 원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과정 자체가 큰 조화를 향한 무한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과 불행, 병과 건강, 삶과 죽음 이러한 것에 본질적인 구별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잎이나 가지의 근원을 더듬어가 보면 모두 하나의 줄기, 하나의 뿌리, 하나의 씨앗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만물은 우주가 설계한 인과율에 편입되어 있어서 모든 것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삶이 필연적이라면 죽음도 필연적입니다. 그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질서와 조화이며 인간은 그곳을 향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 창조의 뜻을 알면 눈앞의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일 없이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기쁨이든 괴로움이든 신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공연히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탄식하기보다는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데 힘쓰다 보면 저절로 바른 마음가짐인 정심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 성장을 지속하여 아무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온한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다음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가짐인 상념은 자연히 그 대상을 치유하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사람의 의식이 사물을 만들어내고 또한 소멸시키죠. 삼라만상 모든 것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들어낸 문명의 악영향을 사람의 생각에 의해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야말로 우리 앞에 길을 만듭니다. 생각이 가야 할 길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걸음을 내딛으며 다다라야 할 장소에 다다릅니다. 생각은 나침반이자 지도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힘, 바라는 힘이 자신을 바꾸고 주위를 바꾸며 자연을 바꿉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생각이 실현되고 마음이 물질화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매개로 거기에 우주의 무한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TV를 예로 들자면 우주 무한역이라는 전파는 이곳저곳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모니터가 없으면 영상을 그곳에 비출 수 없고 또한 성능 좋은 안테나로 파장을 맞추지 않으면 정확하고 깨끗한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무한역은 햇빛으로 상념은 렌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이용하여 햇빛을 한 점에 집중시키면 종이가 타오르기 시작하죠. 게다가 종이를 검게 칠해놓으면 종이는 더욱더 잘 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은 상념이 초점이 되어 무한력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을 통해 강하게 느끼고 원하면 그 집속력은 더욱 높아지고
실현성도 더욱더 커집니다. 우주 무한력이란 모든 사물이 창조주이자 창조의 발단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사물, 일이 생성, 존재, 활동을 담당하는 에너지원이며 또한 그 원리 자체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인 우주의 힘, 무한한 예지인 우주의 지혜, 그리고 만물의 물리적 형성 요소인 초미립자의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무한력은 단순히 물리적 에너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원리가 통합된 것입니다. 즉, 무한한 힘, 지혜, 인자의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 마음과 정신활동이라는 지혜,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이라는 건강의 힘, 세포라는 가장 작은 형성 소재의 세 가지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몸의 구조와 작용은 우주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작은 모형으로서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우주를 축소한 형태로 만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 무한력을 체내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깊은 호흡이라는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심조식법에 의해서 진짜 우주와 연결되어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은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정심조식법은 우주 자체를 호흡하는 행위이며 우주의 원리에 인간이 몸과 마음, 지혜의 힘을 동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예지는 사실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아는 것은 우주를 아는 것입니다. 상념이 현실화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유자란 물질이 극소 단위로서 3차원과 4차원의 경계에 있어 물질과 마음이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양쪽 세계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죠. 4차원 세계는 마음이 세계이자 상념, 의사, 영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 작용에 의해 생겨나고 바뀌고 사라져 갑니다. 암세포여 사라져라. 필요한 자금이여 모여라. 그렇게 기원하는 순간 4차원 세계에서는 곧바로 그 생각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념이 세계에서 일이 성취되었을 때 물질과 상념 세계의 경계에 있는 유자도 그 영향을 받아 3차원 세계에서도 그렇게 되기 쉬운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가 보다 강하게 염원하거나 단정적인 상념을 바람으로써 생각의 정도를 강화하면 유자는 더욱더 물질화하기 쉬워지죠. 그리고 거기에 정심조식법에 의해 체내에 모인 우주 무한력이 힘을 활용함으로써 마음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상적인 존재가 물질적 존재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상념이 현실화가 되는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의식이 현실화되는 것을 파동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동이란 일반적으로 빛과 소리가 전해질 때의 물결 모양이 움직임, 즉 파장과 진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욱 넓고 깊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파동은 단순히 동력을 전달하는 파장이 아니라 물질을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부터 생기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 회전하는 원자는 고정된 형태의 물질이 아니라 모양이 일정치 않은 유동 상태입니다. 즉, 전자는 일종의 파동이며 진동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되는 양자역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물질이 극소 단위는 진동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합체인 물질 역시 진동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진동이 파동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진동하면서 존재하는 파동을 지닌
에너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말이나 사고, 의식과 같이 형상이 없는 추상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모든 생각은 파동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모든 것에는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란 일종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거나 영향을 끼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같은 파동은 서로 동조하고 다른 파동은 배척하며 높은 파동은 낮은 파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바란 생각이 사물의 성질을 바꾸거나 형상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상념이 지닌 파동이 풀이나 물이 지닌 파동에 간섭하여 그 상태와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파동에는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은 마치 지문처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죠. 인간은 그 고유의 파장에 동조하려는 현상만을 만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파장에 동조하는 일 외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파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레 그 생각을 받아 온화하고 편안한 기분이 되거나 치유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곳은 답답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말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때마침 찾아오는 등이 기묘한 우연, 이른바 동시 발생 현상이나 불길한 예감, 설렘과 같은 말로 표현되는 거리를 뛰어넘은 지각 현상, 텔레파시 현상 등도 모두 파동의 동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념은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담은 치유의 파동은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바다 건너에 있는 환자에게도 작용합니다. 파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차치하고 평소부터 정심을 명심하여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파동을 지닌 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이 좋은 파동을 만들고 눈앞이 일이나 사물,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파동의 동조작용에 의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사라지며 원하는 일은 틀림없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바른 마음가짐이 자세가 파동이 되어 외부에 영향을 끼치고 일을 실현시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내부에 미치는 영향과 효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마음과 뇌와 몸의 관계를 통해 잠시 살펴보죠. 근래에는 인간이 어떤 마음의 상태일 때 또한 어떤 정신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며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평, 불만, 불쾌, 공포와 같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발생하고 만족과 쾌감을 느꼈을 때는 엔도르핀이 발생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는 도파민 등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말하자면 마음의 작용을 담당하는 호르몬이죠. 특히 플러스 사그 호르몬으로 이름난 베타 엔도르핀 등이 긍정적 호르몬이 체내에 방출되면 온몸이 세포라든가 기관이 자극을 받아 근육이 이완되고 모세혈관도 확장되어 혈행이 좋아집니다. 이 베타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밝고 적극적이며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긍정적 사고와 의식입니다. 즉, 내가 말하는 정심의 자세와 좋은 상념,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평온한 마음 등이 긍정적 호르몬을 방출시켜 뇌와 몸의 건강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죠. 조식에 의해 산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뇌세포의 작용을 정상화합니다. 정심조식법에서는 호흡법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 의해서도 뇌의 활성화와 몸이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정 호르몬과 뇌의 파동, 즉 뇌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베타엔드로핀은 반드시 뇌파가 알파파일 때 방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파에서는 긴장이나 불안, 초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나오는 베타파와 이완되었을 때와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비되는 알파파, 수면 중에 나오는 세타파와 델타파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 호르몬인 베타엔드로핀은 뇌파가 알파파 상태일 때 방출됩니다.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이끄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눈을 감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과 대치하며 객관적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승이나 인도 요가 수행자처럼 깊은 명상 상태에 있을 때 뇌파와 분비 호르몬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고 뇌의 기능이나 마음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신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채 아무리 명상을 해봐야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명상보다는 정심조시법을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뇌관은 안으로 향하는 상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념의 힘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보다 효능이 더 큰 것이죠. 뇌관을 행함으로써 저절로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심조식법은 정심이라는 긍정적 사고와 좋은 생각, 호흡이라는 이완법과 건강법, 상념, 뇌관이라는 상상력과 명상적 염원 등 뇌를 알파 상태로 이끌어 베타 엔트로핀을 방출시키는 조건이 모두 하나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언제나 좋은 생각을 품고 뇌관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깊은 성찰과 성공의 이미지를 그리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뇌와 온몸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생명 자체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념의 힘에 의해서 생각을 이루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완전하고 자유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하죠. 즉, 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현재의 세계보다 훨씬 넓고 크고 깊습니다. 그러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세계는 우리가 지각하고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근원을 이루고 그것들을 통괄하면서 현세와 교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돼도 그 영혼은 저 세상, 영계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를 잃었을 때도 그 육체가 상실된 슬픔은 있겠지만 그의 영혼은 영계로 옮겨가 거기에서보다 수준 높은 삶을 새로이 살고 있으며 하려고만 하면 영혼 수준의 교류는 사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저 세상이라든가 영이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냉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 현상 같은 얘기라면 단순한 유령 이야기나 저속한 속임수도 많고 개중에는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위협하거나 돈벌이를 꾀하는 수상쩍은 인간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계만이 실체이고 그 외는 모조리 착각이나 미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태도의 편협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계나 저 세상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라도 해도 좋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과 나무나 나부끼는 것을 보면 누구나 그곳에서 바람의 존재를 인지할 것입니다. 또는 공기의 흐름이라 해도 좋습니다. 저 세상의 존재도 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없다고 무시하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응시하려는 생명사고의 따뜻한 눈길이 필요합니다. 우주 무한역이란 만물이 창조주임과 동시에 모든 것이 설계자이며 영계 같은 것은 거기에 포함된 자그마한 세계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힘을 모아 활용하여 우리의 지식과 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